제4장 리니어 알지브라입니다. 여기도 간단하게 상당히 간명하면서 정리를 깔끔하게 잘했어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군더더기 없이 책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들도 이쁜 그림들도 좀 있고 한데 그림들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여기 있는 코드를 옮겨두었습니다. 같이 코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부터 나와요. 벡터는 우리 이전에 1903년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만 어떤 숫자가 하나만 있으면은 스칼라고 숫자가 일렬로 여러 개 있으면은 벡터이고 벡터가 여러 개 있으면은 매트릭스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타이핑에서 리스트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이썬이 최근 들어서 가장 좋아진 점이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타이핑을 불러드린 거예요. 타이핑은 이제 하스켈이죠. 하스켈 언어의 특징을 입힌 건데, 정말 제일 잘하는 것. 최근 몇년 사이 제일 잘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해서 이제 리스트 타이핑을 지원하는 모듈에서 리스트 타입을 가져왔죠. 그리고 리스트이고, 그리고 플롯. 이 리스트의 엘리먼트들은 플롯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런 것으로 일단 벡터라고 하는 하나의 텅빈 벡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 문법은 그냥 하스켈 그대로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냥 하스켈이에요. 해서 하이트, 웨이트, 에이지 해서 70, 170, 40 이것이 벡터죠. 그죠? 하나만 있으면 얘만 달랑이 따르면 스칼라 될 텐데 이렇게 돼 있고 그레이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벡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리니어 알지브라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를 먼저 조금 말씀을 좀 이미 다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더 언급을 할게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는 특히 숫자예요. 특히 숫자. 물론 이제 문자도 많이 다릅니다만은 기본은 숫자를 다루게 되는데 그 숫자가 나타나는 방식이 단 하나의 숫자가 있거나 여러 개의 숫자가 나열되거나 혹은 여러 개의 숫자가 나열되는 것이 반복되거나 셋 중에 하나죠. 스칼라거나 벡터거나 매트릭스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들끼리 서로 간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등등의 조작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주는 새로운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데이터 과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가 벡터 형식으로 있던 스칼라로 있던 매트릭스로 있던 이것들을 서로 간에 막 찢고 뽑고 하는 메커니즘을 대표적인 메커니즘이 바로 리니어 알지브라입니다. 우리 중학교 중급 2년차에서 공부했던 수학이죠, 그죠? 그래서 리니어 알지브라를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이 리니어 알지브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공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add라고 하는 걸 보죠. add 더하기입니다. 근데 데이터 타입이 벡터이고 또한 벡터예요. v와 w를 받아서 벡터를 리턴하도록 돼 있죠. 그죠? 이 문법도 그냥 하스켈이에요. 해서 assert, v의 길이와 w의 길이가 같은가? 일단 같아야 돼요. 왜냐니까 벡터들은 같은 길이에 대해서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같은지 아닌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다음 문장으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제는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리스트를 리턴하는 겁니다. 이 문법 정말 이뻐요. 파이썬 문법인데 러스트도 최근 들어서 이 문법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러스트 언어나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도 지금 아마 이번 버전인가 아니면 다음 버전부터 해서 이런 문법을 지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것이 여기 있는 리스트의 엘리먼트로 들어가는 거로 정말 간결한 방식이죠. 근데 솔직히 저는 이 문법이 파이썬 고유의 문법인지 아닐 것 같아요. 그 파이썬 고유의 문법이 아니고 이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말이에요. 혹은 뭐 딕셔너리를 만들거나 혹은 세스 만들 때 이렇게 기호 요 프랜세시스를 가로나 스퀘어 브라켓이나 쓰고 그 속에 이렇게 식을 넣어서 만드는 거. 요것은 아마 어디, 기원이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파이썬은 아닐 것 같아요. 파이썬 도키스 가져왔을 것 같은데,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은,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어디서 왔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들은 서로 간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래서 add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1과 4를 더하고 2와 5를 더하고 등등입니다. 여기 add예요. 그 다음에 subtract를 볼까요? add 일단 실행시켜 놓고 그리고 subtract는 빼기죠. 빼기도 마찬가지 동일한 원칙이고 그 다음에 component-wise sum, a list of vector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데 벡터 sum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이름은 뭐 다양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 아규먼트의 타입이 리스트이고 리스트 속에 있는 게 벡터입니다. 그죠? 벡터를 담고 있는 리스트예요. 결국 이게 나중에 매트릭스가 되죠. 그죠? 자, 어쨌거나 이제 벡터를 복수형이고 리턴되는 것은 벡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벡터들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벡터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제일 앞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들끼리 더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길이 같은지 먼저 봐야겠죠. 왜냐니까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길이가 서로 다른 게 있으면은 얘는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이 속에 있는 벡터들의 길이가 엘리먼트들의 랭스가 다 똑같은지 길이가 아니라 랭스입니다. 랭스하고 길이는 다른 의미예요. 자, 랭스가 다 같은지를 확인했고 그죠? assert all입니다. 많이 쓰이는 거예요. 올 문법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number of lengths 일단 벡터 제로 첫 번째 요 녀석의 길이를 가져와서 다른 애들도 다 요 길이와 같은지를 보는 거죠. 보고 맞다 그러면은 assert해서 괜찮으면은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 코드의 핵심입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이러한 방식으로 이 데이터의 정합성 우리가 받는 요것이 이 펑션에 적합한 아규먼트가 전달되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파이썬 방식입니다. 파이썬 방식이고 그리고 러스트와 같은 언어는 아예 이러한 메커니즘을 언어 속에 집어넣었어요. 언어 속에 집어넣어서 굳이 이런 assert 방식을 쓰지 않고서도 바로 이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하스켈의 maybe 이것도 역시 하스켈에 쓴 개념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번거롭잖아요. 지금 이 블록으로 정해놓은 게 그러니까 벡터 우리가 아규먼트로 받은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를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건 매번 매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번 이 펑션을 지정할 때마다 번거로우니까 이 과정을 그대로 언어 속에 집어넣어놓은 것이 maybe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 maybe 그러니까 하스켈 공부하거나 러스트 공부하거나 할 때 maybe나 혹은 옵션이라고 하는 파이썬에서는 옵션이라고 말을 써요. 이런 개념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왜 나왔는지를 이해를 하시면은 언어를 훨씬 더 쉽고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논리는 이해가 되시죠? 자, 멀티플라이 하는 방식입니다. 스칼라에 멀티플라이 하는 거 이렇게 간단하죠. 그냥 스칼라 받고 하나 스칼라 받고 하나 벡터 받아서 각각 곱해주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에 멀티플라이 벡터 바이 스칼라이고 다음에 컴포넌트 와이즈 민 컴포넌트 와이즈라고 하는 거는 그냥 컴포넌트 요거 다 합친단 말입니다. 다 합친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나 전달된 컴포넌트들 요것들을 저는 이걸 엘리먼트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 이 책에서는 컴포넌트라고 표현을 해요. 컴포넌트나 엘리먼트나 뭐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그러니까 이 전체 요 지금 현재 벡터들의 리스트 요거는 나중에 좀 이따 공부하는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벡터 하나하나가 이 매트릭스의 컴포넌트이고 그리고 이 벡터 속에 있는 숫자 하나하나가 이 벡터의 컴포넌트입니다. 다른 말로는 엘리먼트예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 이번에 엘리먼트라고도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컴포넌트 와이즈로 되어 있고 밑에는 엘리먼트 와이즈로 되어 있는데 이 컴포넌트란 용어와 엘리먼트란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예요? 1과 3과 4를 5를 대서 3으로 나눈 것이 이 3이 되고 나머지 2와 4와 6을 대서 3으로 나눈 게 4입니다. 또 보시면 일단 벡터의 길이를 뽑아내고 n분의 1로 나누는 거죠. 벡터 썸 해서 벡터를 집어넣습니다. 벡터 썸은 어디 있나요? 위에서 봤죠? 요 위에 있는 벡터 썸입니다. 요거예요. 그죠? 요 알고리즘. 그래서 레고 방식으로 이제 조립을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왜 L가 떴나요? Scala multiply is not defined. Return Scala multiply. Scala multiply가 우리가 실행을 안 시킨 모양이군요. 여기 있네. 실행 안 시켰습니다. 실행시키고 다시 돌릴게요. 자,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동작했죠. 다시. 이번엔 또 뭐가 안 됐나요? Vector sum이 not defined. Vector sum 우리가 또 안 돌렸군요.
벡터섬, 벡터섬 얘기했습니다. 돌렸고 스칼라 멀티플라이 돌렸고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겠군요. 자, 3, 4, 어설트. 아! 자, 이번에는 동작했나요? 다른 애들 없나요? 아, 없군요.